예, 안녕하세요. 빕니다. 엠넷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노래 연습도 많이 했고 춤 연습도 많이 했고 그리고 회사 제가 고용직으로 회사 출근도 하고요. 월급도 받고 그리고 사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도 나가고 많은 문화를 많이 또 접해봤고 원래 제가 원래 없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이제 뭐 이 집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놀았어요. 우선 아쉬운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좀 더 친숙한 그런 멜로디를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또 좋은 안무와 또 좋은 컨셉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뭐 이 집에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이 너무나 많죠. 우선은 이제 가수로서 뭐 1위를 했다는 거 그리고 뭐 신인상을 정말 다 탔다는 거 그리고 남들한테 인정도 받았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선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그리고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끝나고 난 뒤에 그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좀 보람이 느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들어가자마자 전 정말 말을 못해요. 그래서 특히나 여자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여자가 이렇게 앞에서 딱 있으면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말을 걸어도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여자들이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여자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냥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성격이 왜 이럴까 막 이러다가 이제 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제 성격을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춤을 추고 나와서 정말 많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래야 되지? 와, 너무 잘한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되게 그러니까 춤 쪽으로는 많이 애들이 막 알아주고 이랬을 때 되게 보람됐었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차 안에서 저는 옛날에 그 버스 안에서랑 지하철에서 춤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머릿속으로 춤을 추면 이게 머릿속으로 안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왜 작곡하는 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저도 그려요. 머릿속으로 막 그리면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구성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차 안에서도 그냥 뭐 음악이 쿵 쫙 나오면은 그냥 이러고 막 가다가 어느샌가 보면은 벌써 사무실에 도착했고 제 목적지까지 그러면 또 안무가 딱 생각이 나면 또 바로 또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까지 했던 안무 모두 다가 제가 다 짠 안무고요. 제 차 안에서 짠 안무고요. 나쁜 남자도 그렇고 안녕이란 말 대신도 그렇고 모두가 다 제가 차 안에서 생각했던 한 3, 4년 전에 생각했던 안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천에 옮긴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남녀자가 있는 데도 그렇고 남녀자가 있는 데는 뭐 조금밖에 안 했지만 그것도 그렇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많이 봐요. 연습은 안 하고요. 왜냐면 제가 그걸 연습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혹시나 제 느낌의 안무를 짰을 때 그런 게 혹시나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 스타일의 안무랑 그냥 그 스타일의 안무를 약간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아 저게 저런 거에서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주제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팝 가수들이나 뭐 이런 프로 댄서들도 보면은 아 저기서 나 같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보는 눈이 생겨서 네, 춤을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Yeah.
집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이렇게 많이 나가서 뭐 방송 때문이든 뭐 여행을 가든 이렇게 많이 나가서 많은 연예인들을 봤어요. 그래서 많이 노하우도 쌓아온 것 같고 그래서 이 집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 씨의 이제 진영이 형의 색깔이라고 보기엔 이제 좀 약간 동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기획 프로듀서는 이제 진영이 형이 하되 곡이나 뭐 원래 안무는 제가 계속 해왔으니까 뭐 안무는 다를 테고 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제가 녹음만 맞춰오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비주얼적인 건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많은 분들은 너무 좋은 노래가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그 타이틀곡을 제 비주얼에 맞추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타이틀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곡들 중에는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안무도 새롭고 그리고 이제까지 못 보셨던 그런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저 비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서 놀라셨을지 참 모르겠네요. 그럼 이 집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말투 터집니다. 감사합니다.